리틀 에코입니다. 간 실질 에코. 정상적인 간의 입자는, 아주 그 입자가 그 세밀하고, 곱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간 경화됐을 때의 그 입자는 거칠고, 지저분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재생결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화된 섬유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칠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코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하다. 그래서, 스캔을 하면서 있어서 이것이 간경화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얘기할 것 같은 경우는 간이 코수하냐 이렇게 해서 그렇다. 그러면 간 코수하는 것은 바로 간경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코수하다, 지저분하다, 거칠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 또 유니분하다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머틀드하다 다 똑같이 간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거칠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곳이 되어 있을 적에 간경화라는 곳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초음파가 조금 까다롭다는 것은 바로 이 간실질 에코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주 세밀하고 고운 입자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간경화는 지저분하고 거칠지 않습니까? 이것을 옆에 사람이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내가 혼자 판단을 해가지고 아 이것은 거친 거다, 이것은 정상범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는 역시 주관적 진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관적 진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초음파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간 속에 어떤 종양이 덜퍽 하나 보인다. 아 이거 잘 보니까 간암이다. 한계가 명확한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계가 명확한 종양인 경우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명확치 않은 디퓨스 타입 질환입니다. 미만성 질환이에요. 미만성 질환이라는 것은 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종양의 한계가 명확치 않은 이런 그 질환을 갖다가 미만성 질환, 즉 디퓨스 디지즈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간염이 있는데 간염이 간의 한 구퉁이 여기만 간염이고 다른 데는 정상이고 그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간경화 오면은 여기만 간경화 오고 다른 데는 정상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만성, 간 전체가 다 병변화되는 상태, 이것을 미만성 질환 또는 디퓨스 디지즈, 이런 것을 우리가 초음파로 확인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초음파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눈으로 많이 확인해서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전번에 한번 강의한 내용 중에서 포탈베인의 월과 헤파틱 베인의 월과의 차이점을, 혈관 벽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포탈베인의 월과 헤파틱 베인인데, 포탈베인의 월은 두껍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섬유질이 많이 들었다는 내용은 초음파를 봤을 때 밝게 보여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을 스캔해 볼 것 같으면은 간내 혈관에 이제 예를 들어서 포탈베인이 이렇게 있으면요, 포탈베인의 벽이, 월이 정확하게 하얗게 잘 관찰이 되는 것이 눈맥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헤파틱 베인은 혈관 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큼 아주 얇고 섬유질이 없어서 잘 안 보여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간에서는 이와 같이 문맥의 혈관 벽이 아주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간경화된 상태에서의 혈관 벽, 특히 뭡니까? 문맥 혈관 벽은 잘 관찰되진 않아요. 뭐만 관찰돼요? 안에 들어있는 시스틱한 패턴만 보인단 말입니다. 즉, 그 문맥 혈관 속에 지나가는 혈관만, 혈액만 보이지 혈관 벽은 잘 관찰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간 자체가 섬유화되어 있고 그 혈관벽도 섬유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섬유화에 섬유화가 잘 관찰이 되느냐 이거예요. 즉 콘트라스트비가 떨어진다는 내용이죠. 대조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혈관벽이 잘 눈에 안 띄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뭐 그러냐 하는 식으로 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혈관벽이 잘 관찰이 되는 사람이냐 안 되는 사람이냐,
에 따라서 아 간은 섬유화가 됐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죠. 자, 그것이 이제 간 내 문맥 혈관벽의 음영 소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실. 근데 사실 소실된 건 아니고 바탕이 간경화되다 보니까 그만큼 대조도비가 떨어져서 그게 보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